말씀으로 트롯을 만들었거든요.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. 천국은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일꾼을 넣는 것과 같다. 그래서 처음 된 자나 나중 된 자나 하나님이 공평한 은혜를 주시는데 처음 된 자들이 불평불만을 해요. 그죠? 우리는 처음 된 자잖아요.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여기 아직 오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처음 된 자잖아요. 우리 나중 되지 않아야 돼요.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! 이런 걸 보여주셔야 돼요.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여기 좀 율동을 할 건데 우리 처음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처음 된다 한번 따라해보세요. 시작! 처음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처음 된다. 이 말씀이 포인트예요. 그래서 처음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처음 된다. 요거를 이렇게 할 거거든요.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금방 잘할 거예요. 자, 앵콜. 자, 앵콜. 자, 앵콜. 왜 나는 변했냐? 불평이더냐? 끝날 때든 네가 받은 내 모르고 원망하느냐 왜 맘이 변했느냐 네 맘의 장이라 준비하시고 처음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처음 된 끝날 때든 네가 받은 내 모르고 원망하느냐